우리 학교 올림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지구가 탄생한 날인가요? 지구의 생애란 아니고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환경오염 문제를 상기하고 지구와 환경, 인류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생긴 날이랍니다. 지구의 날의 의미에 맞게 우리나라에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환경 보호가 중대해진 만큼 환경을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교육과 공간이 구성된 학교.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그린 학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 학교란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학교 형태를 말합니다. 그린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제로 에너지 학교입니다. 학교 건축물의 고효율 설비와 자재를 이용하고 태양광 발전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패시브 기술은 자연채광, 외부차양, 고성능 단열재 등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액티브 기술은 태양광 발전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두 번째는 학습과 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입니다. 다양한 생태환경을 학교 내에 조성하여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태환경과 결합된 휴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학교 시설과 정원을 결합하여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입니다. 학교 공간을 환경교육과 연결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에너지 생산량이나 탄소 저감량을 보여주는 계기판을 학교 공용 공간에 설치하여 환경교육 교재로 활용합니다. 또 환경교실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외부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 학교들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형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그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일지를 보며 그린 학교의 실제 사례들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귀교 날이다. 오랜만에 내리쬐는 햇빛이 반가웠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는 것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학교가 제로 에너지 인증 학교라는 점은 언제나 자랑스럽다. 겨울날에는 고효율의 단열재로, 여름에는 햇빛 흡수량을 조절하는 천장 시스템으로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준다. 가끔은 우리 학교가 살아있는 생물 같기도 하다. 비가 내리면 그것을 직접 저장해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태양광이나 지열을 최대한 끌어올려 스스로의 에너지를 확보한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곤 하는데 나도 독립심을 좀 키워야지. 오늘은 봄비가 내렸다. 나는 태블릿 PC로 듣고 있던 녹화 강의를 마무리 지은 후 서연이야 교실 밖으로 나가보았다. 위를 올려다보니 투명한 유리 지붕 위로 떨어지는 봄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 학교 건물의 아트리움 구조는 언제나 낭만적이게 느껴진다. 비나 눈이 내릴 때는 그 감성을 투명한 유리 사이로 나른하게 느껴볼 수 있고 햇볕이 내리쬐을 때는 자연 채광으로 역할하여 조명 에너지도 저감해준다. 이 건축물에서 또 신기한 것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직접 소비 전력을 충당한다는 점과 남은 전력은 저장하여 판매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학교가 참 마음에 든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데 오늘도 학교 곳곳에 있는 공기정화 식물 덕에 맑은 공기를 쓸 수 있었다. 학교 공간 속 수직 정원을 보고 있으면 상쾌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다. 우리 학교가 미세먼지 저감 학교로 지정되면서 그린스쿨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덕분에 환경의 가치도 깊이 느끼고 환경 보존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린 학교가 널리 확산되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느끼고 환경 보호를 다 함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린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그린 학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학생들이 환경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흐름에 딱 맞는 학교라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우리가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앞으로 변화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